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이 아니라 다음 주장이죠. 일단은 우리 팀장님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거라는 뉘앙스도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 지표 자체가 심리지표들이 많아서. 이게 좋은 건가요? 왜? 근데 그거 요즘에 심리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을 하회하면? 그러면 이제 또 심리는 또 이제 무진장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럼 기준이 이거구나. 예상보다 예상 기준이 높아진 거죠. 예, 지금 현재 눈높이 높아진 거예요.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승과 하락 종목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디 봅자.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네, 대형주만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엊그저께 얼마 전에 이슈였죠.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니 해도 펀더멘탈이거든요. 결국은 유동성이고 무슨 이슈고 뭐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어제 볼커럴 이슈가 그 발생을 하면서 미국의 금융주가 왜 뛰었냐면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 섹터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네. 미국장 끝나고 나서 연준의 그 코로나 민감도 발표 이후에 네. 그 문제가 있으니 불확실성이 높으니 너희들 자사주 매입 금지, 배당 축소 이런 것들을 발표해 버렸잖아요. 네. 그 은행주 하면 배당주인데 그거를 줄인다는 거는 니네들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말씀 어제도 언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돈 풀긴 풀되 우리가 준돈으로 했으니까 너네들은 좀 자산 건전성에 집중해. 그렇죠.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보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끌어올렸던 것들도 있었잖아요. 3월달까지였잖아요. 네. 예. 그 작년, 재작년도 네. 계속 그래왔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인다는 뜻은 좀 조절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별로 안 좋은 소식.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이제 뭐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다시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이게 미국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나?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이제 브라질, 인도 뭐 이런 쪽, 러시아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네. 올라가는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좀 다른가? 네, 네. 국가별로 좀 다르다고 네. 유로존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만 올라가고 안 줄어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브라질하고 인도는 인자 시작. 인자 시작.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로 보면 다시 증가를 하고는 있는데 경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니까 그쪽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좀 부담스럽죠. 사실은 네. 미국 증시가 빠졌던 그 시점에 나왔던 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거였거든요. 그 뉴욕을 비롯해서 세계주가 14일간 여행객 그 들어오면 14일간 격리 조치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네, 네. 그날 이제 미국 증시가 2% 빠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저께 뭐 텍사스가 그 추가적인 경제 재개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일부에서 오하이오를 비롯해서 일부 주에서는 다시 셧다운을 갈 수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다시금 이제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그건 좀 더 봐야 된다. 그다음에 나이키가 중국에 대해서 견고하게 좀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 외에는 다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 그래서 시간외로 4%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다들 알고 있는데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반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이제 과거와 좀 다르죠. 예전에는 나쁘게 나와도 그러면 뭔가 뭐, 누군가 도와주겠지, 잘 되겠지. 원래 예상됐던 내용들이다라고. 네,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죠. 네. 다음 주 그 경제 지표를 좀 보면, 자, 화요일, 월요일 날은 별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없어요. 근데 화요일 날 이제 중국하고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이게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보통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살짝. 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경제세계가 빨랐기 때문에 네. 예, 이런 흐름인데 만약에 최근 들어서 일부가 좀 부진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예상을 하위하면 그러면 조금 화요일 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커지겠네요. 예, 두 번째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가 86.6에서 90.0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심리지표들이 다 좋아질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어서 보면 다들 좋아요. 네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43.1에서 49로 다들 좋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상치를 하해버리면 이거는 좀 다시 붉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7월 4일 날이 토요일 날이라서 네.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이 휴장이거든요. 네. 뭐 실업률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네. 원래 금요일 날 발표가 돼야 되는데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금요일 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금요일 날 주고 발표돼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조사를 조금 하고 고민 좀 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거 할 새 없이 일단 반응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일단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워낙에 뭐 지난번에 잘못 나왔으니까 이제 잘 나올 거고 그건 빼고 미국의 그 비농업 고용자 수를 보면 250만 건에서 30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추이를 보면 줄어들고는 있지만 예상치로 다들 상회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문제고 근데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13.3%에서 12.5%이긴 한데 이것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전에 우리나라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년 대비 4.5% 이거는 그 조업일수가 1.5일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폭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그거야 하는데. 이제 그거죠. 이게 조업일수가 1.5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보면 이게 4.5가 아니라 8% 9%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좋아. 근데 이를 하위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물론 이거보다 좋으면 당연히 좋죠.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좋을 높아지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네.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표들이 좋긴 한데 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월 1일 날 그 미국 지난번에 FOMC 의사록 공개 네. 거기다가 뭐 화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또 있거든요. 문희신 네. 재무장관이랑 네.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연준은 계속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데 새로운 이슈 하나가 발생을 하면 그걸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변동성 확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에 좀 치중하거나 아니면은 잘 판단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선택 맡기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는 측면에서의 전략입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좀 종목별로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네요. 예, 이번 주처럼요. 그런 흐름에서 다음 주장에서 봐야 될 체크포인트 사항까지 점검해 봤습니다.